냉장고도 아, 꼭 그런 거 참 잘해. 여보세요, 방송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무조건 냉장고에 다 넣지 않아요? 티 났어? 아니 근데 잘하는 편이긴 한데 네. 제 아들이 11살인데 5살 즈음에 네. 치킨을 배달시켜서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다가 한 세 조각 정도 남았어. 그래, 꼭 남아. 나 꼭 남아. 그럼 보리밥 아깝잖아. 아깝죠. 그거를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안 먹어지니까 다시 냉동실에 넣어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 우리 꼬맹이가 생각나. 치킨 먹고 싶어요. 이러길래 애가 먹고 싶다면 또 바로 또 꺼내가지고 해동을 시켜 쭉쭉쭉 찢어가지고 입에 넣어주니까 넙죽넙죽 잘 먹어요. 한 몇십 분 지났는데 갑자기 몸에 발진이 확 일어나면서 애가 막 배 아프다 떼굴떼 굴르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냉장고에 있었는데도 냉동실에 있었잖아. 냉장고 넣었다 다시 냉동실 넣었다가 또 해동시켜서 줬는데 그 사이에 응급실 병이 갔잖아. 생겼나 봐. 식중독 의심된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엄청 혼났어요 저. 아니 이제 네. 오늘 배워가시면 이제 그런 그렇지. 걱정을 좀 덜으실 수 있을 테고 그렇죠. 사실 이나 씨는 고향에서 먹던 거랑 한국식이 좀 다르니까 네. 음식 보관하고 이런 것도 좀 새로 시작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러시아에 있었으면 습기가 없어서 음식 쓰레기 쉽게 버리거든요. 그렇죠. 하루에 한 번 정도 버리는데 와. 한국이 문제가 뭐냐면 음식 쓰레기 모이잖아요. 네. 하루에 한 번 안 돼요. 안 되죠. 한 두세 번 갔다 와야 돼요. 쓰레기 봉투 한 장이 얼마인지 알아? 비싸요. 모아서 그렇죠. 근데 우리는 모아서 못 버리고 저는 이게 찝찝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벌레 같은 거 생겼다. 초파리 같은 거 생겨요. 날파리. 그래서 하루에 진짜 두세 번 정도 음식 쓰레기도 버리고 그다음에 그래. 식초류도 다 까주거든요. 주방을. 쓰레기도 식초류 이렇게 넣어가지고 예.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사실은 과일 철이잖아요. 그래서 싸게 싸가지고 바로 잘라서 그렇지. 조그만 봉투에 담아서 날짜를 쓰고 보관한 날짜를 잘하네. 쓰고 냉동실에 넣어요.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조금씩 그래요. 해동해서 먹거나 아니면 겨울에 아유. 비타민 부족하는 아니 사실 여름철에는 많은 주부님들이 뭐 비슷하실 거예요. 네. 한 번쯤 다 탈락된 경험이 그럼요, 있고 그럼요. 냉동실을 사랑하게 되는데 네. 한기정 박사님 네. 이게 진짜로 여름에는 식중독 위험이 이 온도 때문입니까? 아 온도와 습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온도만은 아니고 온도하고 습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식중독이라는 것은 단일 질병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었거나 아니면 그 식품의 오염으로 인해서 배탈이 나고 했을 때 일어난 일종의 임상 증후군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뭐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를 대사성 증후군이라고 하듯이 네. 이제 음식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질병을 식중독이라고 통칭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생물 때문에 원인이 되긴 하지만 그렇죠. 요즘같이 고온 다습한 온도도 높고 습기가 높을 때는 이 미생물 그러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번식 속도가 너무너무 빠른 거죠. 네네. 그래서 잠깐 동안에도 이렇게 상하는 것으로 변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그 잠깐 동안에 이 미생물이 번식을 하기 때문에 식중독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실제로 통계 자료가 있는데